그래서 항상 그 기회는 자기도 몰라요. 바꿀 수 있는 게는 오긴 오는데 그 신념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19살 그 19살이면 고3 딱 졸업할 때인데 그 분이 이제 그 합격을 했어요. 19살에 어디 합격했냐면요. 이 삼성전자 예, 합격을 했고 19살인데 고3 졸업하자마자 그 마이스트고 나왔거든요. 삼성전자 합격하고 또 하나는 국어 공무원 시험에 합격했어요. 그래서 물어봐요. 이제 아버지는 공무원 출신이니까 공무원 가는 게 앞으로 미래를 위해서 좋다. 그리고 본인은 그래도 회사고 생활인데 물어봤지. 야, 삼성전자 들어가면 45살 되기 전에 아웃이다. 그러면 한번 25년, 군에 갔으면 22년. 월급 얼마 나온다. 계산 한번 해보시고, 공무원 개발하고, 그 회사는 연금이 없다. 그 대신. 그 공무원은 20년 지나면 연금 나온다. 계산 잘 한번 뚫어봐라. 했더니, 공무원이 10년 더 가치가 있네요. 인생에. 공무원 가는 거야. 삼성전자 포기하고. 그러니까 그 사람은 19살에 본인이 결정을 하는 걸 시켰지. 어디 갈래? 화폐로 비슷해서 이게 기회비용인데 그래서 항상 이 기회비용 개념이 널리 존재해요. 우리 부동산 경제는 여러분도 선택을 했으니까 잘 배워서 합격을 해서 가치 있는 삶을 사세요. 자, 70페이지에 토지의 특성 가겠습니다. 또 매년 출제되는 또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또 매년 출제되는 부분이 또 토지의 특성이 되겠죠. 자, 토지의 특성은 크게 토지의 자연적 특성과 인문적 특성으로 나누는데, 이 자연적 특성은 이 토지가 이 자연적으로 주어져 있는 물건, 그 자체, 이 본래적으로 가지고 있는 특성이 자연적 특성입니다. 자, 그래서 이 자연적 특성에는 우선 부동성이 먼저 나오죠. 동. 움직이지 않는, 안일 부자죠. 움직이지 않는 특성이다. 토지의 지리적 위치 그 자체는 고정되어 이동할 수 없다. 그래서 우리는 비이동성이라고 해. 비이동성. 자, 동산, 움직이는 물건, 에어컨, 시계, 김치 냉장고 이동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부동산은 이동이 안 됩니다. 그래서 부동산과 동산을 구별하는 근거가 되고 법률적 측면에서 부동산과 동산의 공시 수단을 달리하는 근거가 되는데 부동산은 공시 수단으로서 등기, 동산은 사실상 집인 점유를 사용합니다. 점유. 자, 우선은 이 부동성과 관련해서 보고 또 시험 문제에 또 제일 많이 출제됐던 용어 중에 하나가 요거죠. 국지화. 최근에 24회 시험에도 또 출제를 했고 26회도 나왔죠. 부동산 활동 및 부동산 형상을 고도로 국지화시킨다. 토지가 속해 있는 지역 범위 내로 국한시킨다. 이런 말입니다. 국지화. 그렇기 때문에 지역 내 부동산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을 요인, 부동산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 요인에 대한 분석, 그 지역 요인에 어떤 요인이 있느냐, 이 지역을 분석할 근거, 또 필요성, 11회, 26회 시험에 또 출제된 용어죠. 또 토지를 거래할 때는, 토지를 사고 팔 때는 토지상에 권리나 이익이 거래되는 거죠. 이 권리나 이익이 거래되는, 권리나 이익이 거래되는 관념적, 공간적 의미인 또 뭐를 형성한다? 추상적 시장을 형성한다. 관념적이고 공간적 의미인 추상적 시장을 형성한다. 자, 그리고 위치가 고정되었기 때문에 중앙정부라든지 지방자치단체의 제도적 규제에 대상이 되기가 쉽기 때문에 토지관계 법규가 복잡하고 유리한 위치느냐 불리한 위치냐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입지 선정의 중요성을 또 제기를 해줘요. 자, 그리고 토지를 거래할 때는 각종 토지에 관련된 자료, 토지 대장, 임야 대장, 지적도, 임야도,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 뭐 이런 자료를 수집해서
분석하는 정보 활동이 중요하고 또 분석된 자료를 현장에 가서 확인. 임장은 현장에 임하라. 현장을 방문해서 확인하라. 임장 활동. 부동산 활동을 정보 활동과 임장 활동으로 만드는데 특히 이걸 중요시 여기잖아요. 우리는 임장 활동 주의 좀 해야 되겠지. 자, 그리고 우리는 부동산은 위치가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부동산을 둘러싼 외부 환경 조건에 영향을 받아서 부동산 가격이 오를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거든요. 외부 효과, 또 시험에 또 자주 또 출제가 되는 용어. 자, 외부 효과인데 외부 효과는 외부 환경에 영향을 받아요.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대학교가 들어선다든지 대학교 병원이 들어선다든지 대규모 생태공원이 조성되면 부동산 가격은 오르죠. 이것을 부동산 가격이 오른 것은 플러스 정의 외부 효과라고 해요. 그리고 쓰레기 매립장이 들어서면 부동산 가격이 하락을 한다. 이것은 부 마이너스 외부 효과. 이런 외부 효과가 발생하는데 사례도 나와요. 대형 할인점이 들어선다든지 전철이 들어선다든지 이런 예가 나왔을 때 외부 효과가 나오는데 그 외부 효과는 부동산과 관련 있다는 거. 외부 효과. 자, 외부 효과. 그래서 우리는 부동산의 유통기구로서 부동산 중개업을 제도화하는 근거가 되기도 하고, 자, 정쟁이나 폭등 등의 사회적 혼란이 심할 경우에는 사람들은 부동산을 소유하기보다는 달러나 금과 같은 동산 소유가 강해요. 그래서 부동산 소유 활동과 동산 소유 활동이 서로 반대되는 상반된 활동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뭐 부동산 상당히 중요한 용어죠. 부증성. 자, 일반 상품은 공장에 생산비를 투입을 하면은 생산량이 늘어납니다. 생산비 법칙이 적용되지만은 토지에는 아무리 생산비를 투입을 하여도 자연적으로 주어진 토지의 절대량 면적은 결코 증가시킬 수 없다. 비생산성을 가지고 또 이 면적에 있어서의 유한성을 갖다. 토지의 면적이 유한하다. 유한성을 우리가 갖는다. 자, 비생산성을 갖는다는 것은 엄격한 의미에서의 토지의 생산 공급은 없어요. 생산 공급이 안 되기 때문에 생산비의 법칙, 생산비의 법칙이 적용되지 않고요. 그리고 또 우리는 토지 생산 공급이 안 되기 때문에 토지의 증가를 전제로 하는 이론은 성립될 수가 없고, 그래서 생산 공급이 아닌 보유 공급 용도 변경에 공급이 되게 합니다. 보유하다가 팔려고 내놓는 건 보유 공급, 용도를 전환해서 공급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생산 공급이 아닌 보유 공급 용도 변경에 공급이 되게 하고, 또 유한하죠. 유한하기 때문에 뭐가 나온다? 토지를 소유하고자 하는 인간의 욕망은 무한한데 그 무한한 욕망을 충족시켜줄 토지 자원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시간의 경과에 따라 이 희소성은 가중된다. 토지의 희소성은 가중돼요. 자, 그리고 우리는 토지를 이용할 때는 우리는 최선의 상태에서 최고의 가치를 우리는 발휘할 수 있도록 최유효 이용의 방법을 결정을 해야 돼. 유한하기 때문에 최선의 상태에서 최고의 가치를 창출하는 이용이 최유효 이용인데 이 최유효 이용 방법을 결정을 해야 되겠고, 그리고 또 우리는 토지는 유한하기 때문에 대다수의 사람의 공공복리적 차원에서 토지의 사회성, 공공성이 강조가 돼요. 토지 공개념의 근거가 되죠. 토지 공개념의 또 근거가 되는 거죠. 면적이 유한하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래서 인구는 계속 도시로 집중을 해요. 그래서 도시 토지에 대한 수요는 계속 증가하지만은 도시 토지인 택지가 점점 우리가 부족해지는 문제가 발생해요. 왜냐? 우리는 도시 외곽에 있는 땅을 택지로 조성해서 공급하는데 공급의 한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택지
공급 택지로 조성해서 공급하기는 능력의 한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도시 토지가 부족해요. 그렇기 때문에 도시 토지를 이용하고자 하는 수요자 간의 경쟁이 벌어요. 공급자가 아닙니다. 도시 토지를 이용하고자 하는 이 수요자 간의 경쟁으로 인해서 집가는 계속적으로 상승합니다. 여러분, 도시에서 집가가 오르면요, 도시에서 건물이 점점 고층화돼요. 이 고층화되는 것을 전문용어로 집약화라고 해요. 그래서 집약화라는 용어 자주 출제하죠. 최근에 예, 여러분 17회 시험, 15회 시험, 20 우리가 4회, 6회 시험 네 번 최근에 출제했네요. 집약화라는 것은 건물이 고층화되는 겁니다. 네, 이 집약화 시험에 15회 시험에는 이걸 조방화로 출제했어요. 조방은 농촌에서의 토지 이용이거든요. 이게 아니라 집약화를 우리는 촉진합니다. 하여튼 집약화가 나오면은 부증성입니다. 부증성. 자, 그리고 완전 비탄력적인 공급 곡선을 가져요. 자, 이렇게 종축은 토지의 가격인 집가고 횡축은 토지의 공급량인데 이 공급량이 이렇게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공급은 S로 표현하는데 완전 비탄력적. 우리 다음 주에 완전 비탄력적 배우는데 완전 비탄력적인 형태의 수직선을 가져요. 이 수직선인데 수직선은 공급이 고정돼 있어요. 토지의 공급은 고정돼서 변하지 않아요. 이것을 우린 전문용어로 토지의 물리적 공급이라고 해요. 토지의 물리적 공급. 이 자연적으로 주어진 지표의 총량을 의미하는데 이 물리적 공급은 고정돼서 변하지 않아요. 자, 그래서 물리적 측면에서의 토지 양은 이렇게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변하지 않죠. 그래서 물리적 측면에서의 공급은 증가시켜 줄 수 없다. 물리적 측면에서의 토지 양은 불변, 변화가 없기 때문에 증가시켜 줄 수는 없다는 거지. 자, 그래서 완전 비탄력적인 수직선 형태를 가지기 때문에 토지 시장에서 균형 가격의 형성이 곤란해요. 토지 시장에서 균형 가격 형성이 곤란하기 때문에 우리는 감정평가사에 의해서 인위적으로 우리는 가격을 구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요 얘기거든요. 자, 이게 물리적 공급입니다. 여러분, 지구가 태초에 형성될 때부터 자연적으로 주어진 지표의 총량이 물리적 공급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이 물리적 공급 중에서 인간이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의 토지를 뭐라고 한다? 인간이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의 토지를 이 경제적 공급, 용도적 공급이라고 해요. 이 물리적 공급 중에서 인간이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의 토지를 경제적 공급, 용도적 공급이라고 해요. 자, 여러분, 바다 밑에 있는 토지, 호수 밑에 있는 토지, 산은 이용 못 하거든요. 그런 걸 다 빼면 이용할 수 있는 토지가 얼마 안 돼. 전 세계 땅 중 뭐 한 20%도 이용 못 할걸요. 그래서 이 문제는 이 경제적 공급은 용도의 다양성의 특성에 따라 토지 이용에서의 용도를 전환하여 용도를 전환해서 산을 임야 산을 택지로 조성해서 택지의 양을 확대시켜주거나 간척개발, 자 여러분 간척개발을 한다든지 공유수면을 매립을 하죠. 이 매립을 해서 농지나 택지 양을 어떻게 그래요? 용도의 전환을 통해서 농지나 택지 양을 또 증가시켜줄 수 있거든요. 자, 이것을 통해서 이 경제적 측면에서의 토지 양은 이렇게 증가가 가능하지만은 물리적 양은 변화가 없어요. 물리적 양은 변화가 없어요. 그래서 경제적 공급은 우리가 증가가 가능한데 물리적인 토지 양은 변화가 없어. 증가시킬 수 없어. 불변이야. 물리적 측면에서의 토지 양은 고정되어 있어서 불변. 증가가 안 되지만 경제적 측면에서 토지장이 이렇게 증가시켜줄 수 있다. 시험에 진짜 많이 나오죠. 그래서 우리는 경제적 우리가
측면에서 이렇게 나오죠. 공급 곡선이 뭐다? 24회 시험에는 요걸 우하향으로 출제했거든요. 오른쪽 위로 올라간다. 오른쪽 위를 향하는 곡선. 우상향. 이걸 우하향으로 24회 시험에는 또 출제를 했어요. 여러분, 원래 물리적 공급에서 또 출제했죠.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이 집가가 토지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 바로 택지 조성 공급이 안 되기 때문에 집가가 급등해요. 그래서 택지를 조성해서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공급이 늘어나죠. 그래서 우상향하는 거예요. 이럴 때 우상향할 때를 우리는 토지에 뭐라고 하냐? 경제적 공급이다. 토지에 이 경제적 용도적 공급은 오른쪽 위를 향하는 우상향하는 곡선. 물리적 공급은 수직선. 요거 시험에 많이 출제가 되는 용어, 꼭 기억을 해두셔야 되는 용어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또 영속성이 있죠. 영속성은 시간이 경과하여도 토지를 사용하여도 토지는 소모되지 않고 마멸되지 않는다. 불변성. 공간으로서의 토지는 파괴되지 않는다. 불계성. 비소모성이라고 하죠. 또는 비소멸성. 자, 토지 자체는 비소모적 재화다. 자, 토지 자체는 비소모적 재화다. 그러기 때문에 또 시험 문제 21회 시험에 또 정답 물었죠. 또 26회 시험에 나왔는데 토지의 소모를 전제로 하는 재생산 이론이나 사고방식은 토지에는 적용할 수 없다. 그거 출제 세 번 출제했고 또 이것도 7회 시험 26회 시험에 나왔는데 가치 소모가 없어요. 비소모적 재화이기 때문에 가치 소모가 없어서 가치의 보존력이 뭐하다? 우수하다. 가치의 보존력이 우수하다. 그래서 일반 상품에 비해서 토지에 대한 투자자의 선호를 높게 합니다. 그래서 소모가 없기 때문에 부동산 관리의 중요성을 제기해 주죠. 자, 또 소모가 없는 24회, 26회 시험에서 출제했었죠. 물리적 측면에서의 토지에 감가상각 이론을 적용할 수 없다. 자, 건물은 사용함에 따라 소모가 돼요. 감가가 적용되지만은 토지는 물리적 감가상각이 적용되지 않죠. 그런데 토지가 속해 있는 지역이 쇠퇴를 해요. 발전하는 것이 아니라 토지가 속해 있는 지역이 점점 쇠퇴를 하면 그 지역의 토지 가격 하락하죠. 그걸 뭐냐? 경제적 감가라고 해요. 그래서 경제적 측면에서의 토지 가치는 하락할 수 있어요. 경제적 감가는 가능해요. 물리적 감가 이론은 적용하지 않는다는 거죠. 자, 이 내용이 또 많이 나오고 토지는 또 어떻게 돼요? 수익은. 자, 토지로부터 얻는 수익은 영속적으로 발생해요. 건물은 철거할 때까지만 수익이 발생하니까 건물로부터 얻는 수익은 반영속적이지만 토지로부터 얻는 수익은 영속적이에요. 자, 토지로부터 얻는 수익은 영속적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부동산 활동 시에는 뭐를 필요로 한다? 장기적인 배려를 필요로 한다. 부동산 활동 시에는 이 장기적 배려가 필요하다. 장기적 배려가 필요하고 또 토지, 가치, 개념, 근거가 돼요. 자, 토지 가치는 이 토지 소유에서 비롯되는 장래의 수익, 영속적인 장래의 수익을 현재의 가치로 환원한 값이 토지 가치인데 개념의 큰 것. 나중에 지대이론 가면 또 한번 배우겠죠. 자, 그래서 우리는 토지를 소유함으로써는 이익은 집가 상승에 따른 이익이고 또 토지 소유자가 토지를 이용함으로써는 이익이 분리가 가능해요. 자, 이게 분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토지 소유자가 토지를 이용하지 않고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이용토록 해서 지대 수입을 받을 수 있어. 그렇기 때문에 토지에서의 뭐가 발달한다? 임대차 시장이 발달하죠. 토지 시장에서의 임대차 시장이 발달한다. 22회 시험에 또 출제된 질문. 임대차 시장이 발달해요.
여러분 26회 작년 재작년 2년 연속 영속성 물었어요. 파생되는 특징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2년 연속 출제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토지의 수익이 영속적이잖아요. 자, 토지로부터 오는 수익이 영속적이니까 토지에 장기 투자를 하면은 집가 상승에 따른 이득인 자본 이득과 이 지대 수입과 같은 소득 이득을 향유할 수 있다. 여러분 작년 시험에 요거 출제했죠. 자본 이득과 소득 이득 누릴 수 있다. 요거 작년에 출제했는데 영속성입니다. 자, 영속성과 관련된 내용이죠. 자, 개별성. 자, 토지는 위치가 고정되어 있고 그 토지마다 지질, 지세, 지반의 상태가 다 다르기 때문에 토지에 있어서 물리적으로 똑같은 토지는 오직 하나밖에 없다. 네? 두 개 이상의 동일한 토지는 결코 우리는 어떻게 돼요? 존재하지 않는다. 비대체성, 비동질성이라고 하죠. 자, 비대체성으로 인해서 우리는 토지 시장에서의 토지 상품 간의 완전한 대체 관계, 이것도 세 번 출제를 했었죠. 22회, 24회, 16회 시험 완전한 대체 관계를 뭐 한다? 제약한다. 완전한 대체 관계를 제약한다는 거. 성립한다로 출제하죠. 자, 그리고 토지 가격이나 수익, 토지 가격이나 수익 등을 우리는 개별화, 구체화, 1제곱미터당 얼마냐, 구체화시키죠. 자, 또 토지 가격을 개별화, 개별적으로 형성되기 때문에 이 개별 분석을 해야 됐다. 하나하나 개별 분석의 근거가 되고 또 토지가 다 다르다 보니까 토지 간 비교가 어렵습니다. 자, 그리고 부동산 활동 및 부동산 형상을 개별화시키기 때문에 부동산학 원리의 도출 이론의 전개가 어렵고 2월 말에 가면 표준지 공시가를 발표하는데 이 표준지를 선정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토지 가치를 추계하는 데 있어서 객관화가 어렵기 때문에 우리 감정평가사에 의해서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가 필연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개개의 부동산을 또 뭐한다? 독점화시킨다. 자, 요 21회 시험은 비독점으로 출제했죠. 개개의 부동산을 우리는 독점화시킨다. 공급에 있어서 뭐 독점. 21회 시험에는 요걸 비독점적으로 출제한다. 독점화시킨다. 자, 그리고 10회와 26회 10회 나오죠. 우리는 토지 상품은 일반 상품은 표준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대량 생산이 가능하고 토지 상품은 표준화가 개별성의 특성으로 어려워요. 그리고 개별성이 강하기 때문에 한 가지 물건, 일물, 한 가지 물건에 한 가지 가격이 성립한다는 일물, 일가의 법칙에 있어서의 성립이 곤란하다. 10회 시험과 26회 시험에 출제를 한 질문. 일물, 일가의 법칙 성립하기가 어렵다. 자, 이 네 가지 자연적 특성 외에 또 인접성인데 여러분 인접성은요 토지는 위치가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옆에 토지와 계속 연결 인접되어 있다는 특성을 인접성입니다. 그래서 인접성은 우리가 출제를 우리 부동성으로부터 파생되는 특징이 때문에 출제를 잘 안 해요. 요 네 가지 특성을 주로 출제를 많이 합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 토지는 자연의 물이거든요. 토지는 자연의 물에 인간이 개입해요. 그래서 인간이 자연물인 토지에 인위적으로 부여해 준 그 특성을 인문적 특성이라고 하죠. 그래서 인문적 특성은 토지의 자연적 특성의 제약을 완화시켜주는 역할을 하는데 이 인문적 특성에 또 시험에 단골로 출제되는 것은 용도의 다양성이죠. 자, 여러분 일반 상품은 동사는 용도의 한계성을 가지죠. 냉장고, 냉장, 냉동 한계성을 가지고 있지만 이거는
용도가 다양해요. 주어진 토지에 다양한 용도를 제공해 줄수 있는 특성인데 그 다양한 용도 중에서 어떤 용도를 이용할 때 토지로부터 최대 수익을 얻을 수 있냐 이걸 전문용어로 최유효 이용인데 하여튼 이걸 제일 많이 출제하죠. 최유효용의 성립의 근거가 되고 또 주어진 부지에 어떤 용도가 주어진 땅에 어떤 부지가 적합 용도가 적합한가 적지론의 근거가 되고 또 후보지에서 용도의 전환 이행지에서 용도의 이행을 가능케 하죠. 자 용도마다 각이 달라요. 주거용, 상업용, 공업용, 농업용 용도마다 각이 다르기 때문에 가격 다원설의 논리적 근거도 제시해줘요. 그리고 또 두 개 이상의 용도가 경합할 수 있고 주거용에서 상업용으로 용도가 전환될 수도 있고 주상복합 건물처럼 용도가 뭐 병존할 수도 있습니다. 용도의 다양성 이러한 용도의 다양성을 지원해 주면서 최유효용을 간접적으로 지원해 주는 병합 분할의 가능성 개념이 24회 시험에 한번 또 출제했죠. 토지의 용도라든지 이용 목적에 따라 토지를 자유로이 병합 분할할 수 있는 특성이죠. 이런 주어진 필지를 인접 필지와 합병하거나 주어진 필지를 분할을 하게 되면은 어떻게 돼요? 토지 가치는 상승할 수도 있고 하락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병합 분할을 하면은 정상적인 토지 가치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 병합 분할을 전제로 한 가격이 한정 가격인데 한정 가격이 존재케 합니다. 자, 여러분 분할을 하더라도 토지는 이용을 해야 돼. 법률적 제한이 있어요. 그래서 대지 여러분 이용을 할 수 있을 정도로 분할을 하니까 법률적 분할에 있어서는 제한이 있습니다. 대지 면적의 뭐를 최소한도를 기준. 대지 면적의 최소한도, 대지 면적의 최소한도를 기준으로 분할을 합니다. 자, 토지는 지리적 위치가 고정되었기 때문에 토지를 둘러싼 사회적 환경 요인, 우리가 경제적 환경 요인, 행정적 우리가 환경 요인이 변함에 따라 우리는 토지의 가치는 달라지죠. 사회적, 경제적, 행정적 위치에 가변성이 나타나요. 자, 토지를 둘러싼 사회적 환경 요인, 공장이 이전된다, 대학교가 어떤 게 들어선다, 또는 대규모 생태공원이 조성된다, 토지 가치가 오르거든요. 사회적 위치가 변한 거예요. 여러분, 전철 노선이 연장되거나 신설된다, 그거는 교통체계 변경과 같은 경제적 요인이 변하는 거예요. 개발 제한구역이 해제돼서 개발에 대한 기대감으로 토지가격이 오른다? 행정적 요인이 변하는 것. 자, 이러한 사회적, 경제적, 행정적 위치가 변함에 따라 토지의 가치는 달라지는 걸 가변성. 이것 외에도 가격이 비싸죠. 토지는 일반 상품과는 달리 가격이 비싼 상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금융상의 부채를 또 필요로 하고 또 투자의 고정성, 내구성이 있거든요. 자, 토지에 투입된 자본은 고정되어 있다. 장기간에 고정되어 있어요. 그래서 단기간에 토지에 투입된 자본을 회수하기가 어렵다. 이걸 투자의 고정성. 토지에 투입된 자본은 단기간에 회수하기가 어렵다는 그런 특성이죠. 자, 시험 문제에 우리가 매년 출제되는 상당히 중요한 그런 내용입니다. 자, 89페이지 가면은 이제 유량과 절량 개념이 나오죠. 자, 여러분 유량 절량은 경제 이론의 가장 기초가 되는 개념이거든요. 유량은 플로우라고 해요. 플로우. 유량은 이 플로우 개념. 자, 유량은 플로우 개념. 자, 여러분 물이 흘러가듯이 시간도 흘러가는 개념. 시간이 하루 흘러가면 일, 일주일 흘러가면 주, 한 달 흘러가면 월, 1년 흘러가면 연이에요. 연, 그래서 플로우 개념이죠. 그래서 시간이 흘러가는 개념을 우리는 뭘로 표현한다? 기간으로 표현해. 일정 기간 동안에 기간이 명시되어야 우리는 측정이 가능한 변수를 얘기하죠. 기간이 명시되어야 측정이 가능한 변수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기간이 들어가.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러분 소득은요, 소득은 여러분 연소득이 천만 원이면 적고요, 월소득이 천만 원이면 많거든요. 이 소득 기간이 들어갈 의미가 명확해진 소득, 응? 우리가 유량 월 임금이 얼마냐? 예? 여러분 월 이자 비용, 연간 이자 비용은 얼마냐? 자, 여러분 건물에 월 임대료 수입은 얼마냐? 또 토지에 연간 지대 수입은 얼마냐? 이런 거. 자, 그리고 연간 주택 생산량이 얼마냐? 자, 전년 대비 올해 주택 거래량은 얼마냐? 주택 거래량. 분기별 주택 거래량이라든지 신규 주택. 자, 여러분 착공해서 일정한 기간이 지나야 완공돼서 공급되는 신규 주택 공급량이라든지 회사 부동산 우리가 투자회사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당기 순이익은 얼마냐? 당기 순이익은 얼마냐? 유량 개념. 절량은 스톡이죠. 스톡 개념. 스톡 개념인데 일정 시점에 자, 여러분 저수지에 고여 있는 물, 댐 안에 있는 물은 흘러가지 않고 정지되어 있어요. 멈추듯이 시간도 정지되어 있는 상태를 시점으로 표현해. 이거는 스톡 개념. 시험에 진짜 많이 내거든요. 이거 잘 알아둬야 되는데 현재 시점. 자, 현재 시점. 서울특별시의 인구 규모는 얼마냐? 현재 시점 전국의 미분양 주택의 수는 얼마냐? 현재 시점 우리나라의 주택 보급률 103%다. 자, 요 며칠 전 뉴스 보니까 보급률 103%대요. 주택 보급률. 현재 시점 전국에 풀린 총 돈이 얼마냐? 통화량. 현재 시점 우리나라 가계에서의 부채가 1,400조다. 가계의 부채. 현재 시점 삼성전자 회사의 자산 300조다. 자산 또는 자산의 가치. 이런 거. 현재 시점 우리나라 국가의 부, 국부가 얼마냐? 현재 시점. 이런 건 다 무슨 개념? 절량 개념. 현재 시점 토지 가격, 집가, 주택 가격이 얼마냐? 하여튼 시점이 들어가면은 절량 개념. 기간이 들어가면 유량 개념. 구분해 두시면 되겠죠. 절량, 유량. 자, 그러면은 이 주택 절량. 자, 주택 절량에 공급량과 주택 절량의 수요량이 있거든요. 자, 현재 서울특별시에 200만 채가 있다. 자, 주택 절량의 공급량은 절량은 시점이거든요. 자, 일정 시점에 시장에 존재하는 주택의 양 200만 채가 주택 절량의 공급량이에요. 근데 여기 빈집 공가가 10만 채가 있다. 그러면 주택 절량의 수량은 일정 시점에 사람들이 보유하고자 하는 주택의 양인데 이거는 200만 채 존재하는 데서 10만 채는 빈집이니까 사람이 살지 않죠. 빈집을 빼야지. 뺀 190만 채가 사람이 살고 있어요. 주택 절량의 수량은 190만 채. 그래서 주택 절량의 공급량과 수량은 이렇게 200만 채, 190만 채 같지 않을 수도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주택 유량. 자, 주택에서 유량. 유량은 일정 기간을 얘기하겠죠. 자, 일정 기간 동안에 시장에 공급되는 주택의 양이 주택 공급량인데 2016년 1년 동안에 여러분 20만 채가 공급이 되었어요. 그럼 이게 20만 채가 주택 유량의 공급량. 근데 문제는 수요량은 또
일정 기간 동안에 사람들이 보유하고자 하는 주택 양인데, 자, 20만 채 중에서 분양이 19만 채가 됐고, 미분양이 우리는 1만 채다. 그러면 일정 기간 동안에 사람들이 보유하고자 하는 주택 양은 분양된 19만 채가 주택 유량의 수요량이다. 분양 받아서 보유하고 있으니까. 자, 유량, 저량의 개념이 우리가 상당히 우리가 중요한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유량, 저량의 개념을 우선 잘 이해를 해 두시기 바라고요. 자, 그리고 우리가 부동산, 우리가 관련해서 경제이론에서는 요걸 또 염두에 두셔야 되고, 또 여러분 기회비용 개념이 또 경제에서는 상당히 중요. 기회비용 개념인데 어떤 것을 여러분 선택의 대상이 여러 개 있어요. 선택의 대상이 여러 개 있는데 어떤 것을 선택을 했어요? 선택의 대상이 여러 개 있을 때 어떤 것을 선택을 하게 되면 포기되는 게 있어요. 포기되는 게. 이 포기되는 것에 있어서의 최대의 가치, 포기되는 것의 최대의 가치를 기회비용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선택한 가치, 선택한 가치가 포기된 가치와 비교했을 때 선택한 가치가 컸다. 그럼 여러분은 합리적인 선택을 한 거예요. 합리적인 선택을 했고, 선택한 가치보다 포기된 가치가 크면 여러분은 어리석은 스투피드, 어리석은 비합리적인 선택을 해요. 그래서 항상 여러분 선택을 하면 이걸 할 수 있도록 우리는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항상 여러분 선택에 늘 직면합니다. 여러분이 뭐 투자를 하든 뭐를 하든 선택에 직면했을 때 선택을 하면 포기되는 게 있어요. 자, 여러분 상가 건물을 선택해서 투자했을 경우에 우린 기회비용 얼마냐? 포기된 게 뭐가 있냐? 정기예금 포기했으면 1.5%, 그게 기회비용이지. 그래서 항상 선택을 하면 포기된 게 있다라는 걸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항상 우리가 외국에는요, 우리는 6살부터 강의하는 게 요거야. 선택 포기, 요걸 주고 우리는 하라 하지 말라 부모가 강요를 하지만 외국은 그게 아니야. 선택했을 때 가치, 포기했을 때 가치를 비교를 해줘. 그래서 어느 걸 선택할래? 대상을 누구에게 맡겨? 예? 어린애한테 맡겨요. 예? 그것은 이제 몰라. 선택한 가치와 포기된 가치가 그때고 또 미래에 다를 수도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예? 그 미래는 불확실성을 가지고 있잖아요. 누가 확실하게 알겠어요, 미래를. 그렇기 때문에 선택한 가치와 포기된 가치가 나중에 따져보면 다를 수도 있어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이 부모가 뭐 대학 어느 대학 가라 뭐 이런 게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오히려 꼴등이 제일 낫다는 얘기예요. 예? 중고등학교 열심히 놀아야지. 예? 공부는 대학교 가서 하는데 우리나라는 중고등학교 열심히 해서 대학교 가서 놀아요. 외국은 대학교 가서 공부하는데. 그래서 차이가 있어요. 뭐냐? 창의력에.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학생들이 그런 점이 상당히 문제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서울대학교 3년 전에 상상고등학교 나와서요. 예? 전국 수석했어요. 400점 만점만 수석해서 서울대 경영학과 들어갔는데 그 친구가 서울대 경영학과 지금 3학년이에요. 3학년인데 뭐 하냐? 공무원 공부하고 있어요. 미친 사람들이야. 아니 서울대 나와 들어가서 공무원 공부하는 게 말이 되나요? 우리나라 썩었어요 이렇게. 뭐냐? 그런 사람 머리 좋으니까 창의력 있는 거에 가야 되는데 전부 서울대 학생들이 공무원 공부한다는 게 말이 돼요? 그럼 왜 서울대 갔어? 대학 가지 말지. 바로 그 졸업할 때 공무원 시험 바로 들어가는데 그거. 예? 그러면 본인이 나중에 되면요 올라가는 게 빠르거든. 그게 빠를 텐데 그 우리나라는 진짜 이 문제야. 예. 우리나라 공무원 공부하는 사람이요 뭐 공시조까지 나와서 드라마까지 나오대요. 미친 국가입니다. 예? 외국에는 공무원 공부 그래 안 해요. 공무원은 최악의 수단으로 가는데 우리는 최선의 수단으로 가는 것 같아. 여기 사회가 잘못됐습니다. 상당히. 예? 좀 바꿔야 돼요. 우리 옛날에는요 예, 공무원 안 갔습니다. 옛날에는 다 회사 가고 뭐 창의력 있는 쪽 갔는데 요즘은요 그게 안 되는 것 같아.
공부시키지 마세요, 자식들. 저도 안 시킵니다. 그 돈이면 예? 내가 쓰겠어요. 안 시킬 수가 없어요. 그건 모르죠. 자, 여러분 다음 주에 이제 저희들은 이제 89페이지 부동산 수요의 개념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량 저량 개념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다시 한번 확인해 두시고요. 우리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